준비를 다 마친 상황에서 정식을 하게 되면은 물주기를 처음에 좀 많이 줍니다. 예를 들면 하루에 4번을 준다고 쳤을 때 한동, 100m 한동 기준했을 때 한 400씩 가지고 4번을 줍니다. 근데 정식하고 나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, 800씩 2번씩 줘가지고 활착을 시키는 일주일 후부터는 정식 물주기를 합니다. 뭐 400씩 계속 주면은 물섬이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물주기,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첫 물을 9시에 주거든요. 9시에 100m 긴동 한동 기준했을 때 300, 그리고 여기는 좀 짧기 때문에 280, 마지막 동은 더 짧기 때문에 250씩 해가지고 4번 정도 줍니다. 첫 물을 9시, 일출 후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후, 마지막 물은 4시에 줬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몰 하기 전 2시간 전이나 뭐 2시간 반 전,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을 때 흙을 지어가지고 물을 쭉 잡았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진다. 그러면은 마지막 주는 타임을 좀 30분 정도 당겨줍니다. 3시 30분. 뭐 그래도 좀 물이 좀 떨어진다. 그러면은 3시. 이런 식으로 좀 당겨야 됩니다. 동절기는 아무래도 이제 해가 좀 짧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줄이다 보면 결국에는 심하게 되면은 한 12시 아니면 1시에도 마지막 물이 끝날 시기가 옵니다. 그렇게 물 관리를 해줘야지 안에 코코피트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오래 쓸 수 있고 또 뿌리도 훨씬 더 활착을 잘 합니다. 물을 계속 많이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는 옆으로 뻗어가지 않고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받아먹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옆으로 빠지 퍼지지 못하거든요. 지금은 뿌리가 그만큼 더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좀 많은 감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은 한 50리터 정도 좀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. 딸기는 물이 많아서 죽지 물이 적어서 죽지는 않거든요.